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의 그 행적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 근처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이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시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날 다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성전에 가보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여태까지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화를 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괜히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자, 이제 이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뭔가 팔고 사고 파는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데 사람을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이렇게 대단한 역정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성전은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 재물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키우는 흠 없는 것을 드릴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 한 곳에 있잖아요. 각 처에서 멀리서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자, 재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재물로 바칠 때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멀리서 가져온 재물이 흠이 있으면 다른 흠 없는 재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재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성전에서 이런 재물을 준비해서 팔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 팔아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다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성전의 바깥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사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먼 곳에서 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자기네들 뜰에 있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시장판이 벌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은 물건 사고 파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성경에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죠. 자, 어느 한 해는 그 양으로 드려지는 재물이 26만 마리가 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25만 5,600마리래요. 1년 한 번에 드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데 그것에 관한 이익을 남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풍리를 취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돈 바꾸는 자가 있다고 했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예, 식민지죠.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 이렇게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자의 모양이 그려진 화폐를 쓸 수가 있는가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특별히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자기네들이 쓰던 그 성전 이렇게 화폐를 가지고 여기에서 성전세를 내거나 뭔가를 하려면은 화폐를 바꿔야 돼요. 자, 그렇게 화폐를 바꾸는 사이에 환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자들은 그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또한 착복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고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비둘기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비둘기라도 재물로 내라 해서 이제 비둘기를 재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비둘기를 거기서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비둘기 한 쌍이 시중에 80배를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그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여기에 앞장선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는 이제 막 모든 분들이 이제 불법일 때도 있었고 참 이렇게 수십 년 지나오면서 많은 이제 사회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행정적인 필요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필요는 행정사에 가서 모든 걸 이제 해결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행정사에 가서 일 봐야 되죠.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정사를 차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돈 벌면 좋잖아요. 여기 오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한 주에 한 700명, 800명, 많게는 많이 올 때는 900명도 왔으니까. 근데 매주 같은 사람이 안 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맨날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다녀가는 분이 수천 명인데 그분들이 한 번씩 와서 여기서 자 딴 데 가서 행정사에 돈 팔아주는데 교회에서 행정사를 하면 거기서 돈 팔아주면 교회에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운영하고 우리도 편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죠. 예,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교회에서 행정사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제 뭐 편리하게 일을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거기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이익을 남겨야지, 그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교회에 보태줬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 값을 내놓으라 합니까? 너가 믿는 값 내놔라 합니까? 그냥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사랑은 예 그냥 이렇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쪽에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냥 받는 거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팔아주잖아. 여기에서 돈 벌게 하잖아. 그 값으로 내가 이렇게 예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뭐가 더 재밌을까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사역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활동은 사실은 진을 빼는 거죠. 그런데 야, 우리 성도들 와서 돈도 벌어주고 매일 이렇게 뭐 수지타산 따지면 얼마씩 남는 거 이거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목회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게 있을까요? 이렇게 예, 물질에 가고 예, 이렇게 영적인 사업에는 사역에는 좀 둔해질 수다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예, 사업을 예, 소홀히 하게 되면 자 이것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얼마나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는 야 우리 돈 없어도 괜찮다. 복음을 온전히 순수하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주변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주는 사랑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는 오직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자 예배를 오늘도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디 살아가도 이렇게 교회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빽혹이 모여있는 데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교회 가서 신앙하는 척 하면서 예배는 대충 드리면서 좀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딴 생각 하기도 하면서 막 한 시간 금방 가잖아요. 예배만 끝나면은 그냥 총알같이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나기 시작하고 영업을 합니다. 보험 들으라, 뭐 사라 하면서. 자, 이 성전에서 영업행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를 표시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는 1절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에 주님과 교제하고 신앙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 오늘날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란 것을 또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타락되고 다른 것으로 오용되는 것에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시지만 또 한 가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또한 분노를 하십니다. 이 돈을 버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전달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잊어버리고 돈 버는 것에 완전히 정신이 뺏겨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떠한지 우리가 또한 되새겨봐야 되는 예,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각오와 주님 앞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고백으로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은 예, 지금 요즘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요. 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 바쳐서 가야 되는 현장이 이 목회 현장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막 이렇게 엄마 아버지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을 받으면서 살아가지고 자존감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직업을 가실 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직업을 가실 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가질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직업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사역을 하게 되고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왕 노릇하는 사울은 버렸어요. 자, 이렇게 사역하는 자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물질을 탐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신앙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13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떤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해야 되는 가장 고유한 역할은 성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구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성전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13절 읽어보시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그죠? 항상 이런 게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구약의 성경을 꼭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개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오늘 성취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구원자 메시아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자 내 집이래요. 이 성전이 내 집이라 그러는 거죠. 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건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 건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것이 내 집이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내 집이다. 왜냐? 이 성전의 임이란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곳은 내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개념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딱 보이는 건물을 우리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셨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내 집이다 또 말씀하시면서 또한 다른 성전의 개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어리벙벙했습니다. 성전 하면은 우리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데,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데 그것이 가능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전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게 표현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성전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기 몸이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성전의 개념이 변화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거하시는 곳 또한 성전이죠. 성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성령이래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 자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고요. 그러므로 성전은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된 내 몸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하루에도 몇 갑씩 막 담배를 피우시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야, 이 성전에 너무 연기 뗀다.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아우, 너무 목이 막히겠다 해서, 야, 이거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 중에 아주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음행인데요.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몸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몸이지만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그러죠. 음행은 몸에 하는 거니까 특히 주님께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그러시고요. 또한
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시면서 또한 성령이 가시는 곳은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풍미를 취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인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기도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 말씀을 붙들어 진심으로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인 나네 우리 예수님보다 물질을 탐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쫓아서 주님은 뒤로 제쳐놓고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탐심을 주님보다 더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엄청난 장사를 해서 폭리를 취해서 주님의 진노를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지 탐욕으로 가득해서 물질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이 거룩해야 될 성전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해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성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몸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